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제8편 하나님이 영의 위치에서 말씀할 때 그의 어조는 전 인류를 겨냥한 것이고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할 때 그의 어조는 그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모든 일을 겨냥한 것이다. 하나님이 제3자의 위치에서 말씀할 때는 그의 말씀을 사람에게 직접 지시해 주어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해설자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마치 하나님의 입에 사람이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영의 위치에서 말씀할 때는 전 인류가 적잖이 놀란다. 나에 대한 사람의 사랑은 진실로 너무 작고 나에 대한 믿음 또한 초라할 정도로 보잘것없다. 내가 직접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겨냥해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세상 일을 모두 아는 듯 허풍을 떨고 호언장담을 하며 공리공론을 늘어놓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의 진면목과 사람의 마음 속 하나님의 자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삶을 짚어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렇기에 감히 공리공론을 늘어놓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리공론은 사람이 생각하는 말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사탄에 의해 폐괴되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모든 행위의 본질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립을 꾀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모두 공리공론을 늘어놓는다고 한 것이다. 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겨냥해 말한다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 세계에 숨겨진 것들을 확실히 짚어주지 않을 경우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속내를 확실히 짚어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함부로 저지를 것이며 심지어 하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일도 마다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우주 세계의 곳곳을 누비며 나의 뜻에 맞고 내가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시시각각 찾는다 라고 말씀한 것이다. 이 말씀을 뒷부분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예포가 본격적으로 울린다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땅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육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영이 땅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했다고 한 이상 온 우주 세계에 또 크나큰 변동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들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였다는 이 증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각 종교와 각 교파, 각 분야, 각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정도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뜻한다. 이것은 우주 세계 중 영계에서의 큰 움직임이다. 종교계 전체가 크게 진동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전에 말씀한 지진의 또 다른 의미이다. 다음으로는 천사들이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며 정해진 사람들이 목양을 받을 것이다. 반면 애굽 사람들은 내 구원의 범위에서 물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즉, 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큰 움직임들이 동시에 일어날 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예포가 정식으로 울릴 때, 즉 사람들이 말하는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매번 사역을 회복시킬 때, 이 단계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모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전환 단계에 사람들이 모두 시리에 빠져 있을 때마다 이 흐름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음 단계의 사역을 시작한다. 이것은 창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역을 회복시키고 역사 방식을 전환할 때마다 나타난 유사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분량이 너무 작아 결국에는 급류에 휘말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따르지 못해 탈락될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사람의 낡은 관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기초가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종교관념이 크고 그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며 옛것을 고수하다 보니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역으로 말하자면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이 관념을 내려놓기 힘들어한다. 특히 오늘날 성육신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상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다. 주로 하나님 나라 건축은 교회 건축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건축 시기에 사람들은 마음으로, 입으로 탄복을 금치 못했지만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안 것은 아니었다. 마음속으로는 믿었으나 그 단계에서는 육신의 하나님이 사람과 뚜렷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결코 알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탄복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탄복하게 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육안으로도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도 무턱대고 믿는 상태에서도 아닌 인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탄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의 건축에서는 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우침을 얻고 그로 인해 추구하고 모색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단계의 사역이 하나님께는 훨씬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순리를 따르는 것이지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영계의 교전 상황이 곧바로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사람의 내면에만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니 아무도 당황해야 할 필요는 없다. 사탄의 시험에는 몇 가지 상태가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하고 말씀을 포기하며 소극적인 말로 다른 사람의 적극성을 꺾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무리를 짓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간파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그는 계속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예배하지만 이상이 모호하다. 경계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다 그의 소극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는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버렸으며 그로 인해 깨우침과 빛비춤을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떠나고 싶지만 약간의 두려움을 가진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악령 역사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여러 번 언급했겠느냐? 또 왜 욥도 베드로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베드로의 행적을 중시하게 되고 또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본보기들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믿음이 컸던 욥도 본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드로를 본받게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아간 실행의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 목적은 그것을 참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후에 하나님은 먼저 사탄의 한 가지 시험 방식을 예언했다. 그러나 나의 말에 냉담하다면 의심할 것도 없이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간계를 예시하여 사람에게 마땅히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이러한 시험으로 노략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했다.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실행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내 형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사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충고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결국 일부 사람은 분명 사탄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